성격이 잘 맞아 금실이 좋았던 혜영 씨 부부. 남편의 퇴직 후 급격히 싸움이 잦아졌다. 남편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거슬리기 시작한 것이다. 직장에서 사이가 돈독했던 준호와 진철. 언젠가부터 준호는 진철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넌 그것도 모르냐? 이 자식이 날 무시하네. 서서히 거리를 두다가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다. 종종 아주 가깝고 애정을 느끼던 존재에게 사소한 일을 계기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 그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 인간 자체의 분노와 혐오감을 느끼게 되고 대인관계를 회피하게 된다. 내 욕하나? 일본의 정신과 의사 오카다 다카시는 이를 인간 알레르기 현상이라고 말한다. 인간관계가 지긋지긋할 때, 인류애가 사라질 것처럼 사람이 싫어질 때 인간 알레르기가 생긴다. 마음에서 타인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물질로 인식하며 과도하게 거부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 알레르기는 언제 어떻게 발현될까? 첫 번째는 접촉하는 횟수가 늘 때이다. 가끔 볼 때는 개성이라고 웃어넘겼던 특징도 매일 마주하면 거부 반응이 강하게 된다. 퇴직 후 사이가 나빠지는 부부가 많은 것도 함께하는 시간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던 행동들을 자주 접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심해지면 격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방어벽이 파괴되었을 경우다. 심리적인 방어벽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한계치이다. 누군가가 심리적인 방어벽에 상처를 내게 되면 그것을 이물질이자 제거 대상으로 보게 된다. 바람 피우면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애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대가 소름 끼칠 정도로 끔찍하게 느껴진다. 똑같은 실수를 세 번 이상은 용서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여러 번 주의를 줬는데도 고쳐지지 않으면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무엇보다 인간 알레르기가 위험한 이유는 한 번 발현되면 증상이 점점 더 악화되기 때문이다. 거만한 사람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는 사람은 평소에 좋게 보던 사람일지라도 조금이라도 거만한 행동을 발견하면 거부 반응 스위치가 켜진다. 심한 경우 상대방의 목소리나 말투가 과거에 싫어했던 사람과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혐오감을 느끼기도 한다. 결국 인간 알레르기는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들어 자신을 불행으로 몰아넣는다. 인간 알레르기를 완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1. 싫어하는 사람 분해하고 소화하기. 알레르기에 대한 거부 반응을 없애려면 알레르기의 발단이 된 고통스러운 경험을 곱씹어보고 나에게 무해한 수준이 될 때까지 분해해야 한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싫어진다면 객관적인 사실만 정리하는 작업에 집중해보자. 우선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기록해본다. 그 기록을 토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점과 받아들일 수 있는 점, 좋은 점으로 나눠보면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점에 불편함을 느끼는지 알 수 있다. 거부 반응의 원인이 자신의 과민 반응 때문이라면 상대가 바뀌어도 똑같은 일이 생긴다. 따라서 상대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그 부분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본질적인 가치관이 도저히 맞지 않는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낫다. 그래야 인간 알레르기가 몸과 마음 전체로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2. 사실과 추측 구분하기. 인간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은 상대방의 사소한 행동을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사실과는 동떨어진 생각을 만들어낸다. 상대방의 표정이나 태도, 분위기를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기도 한다. 사실이 아닌 추측에 의지하면 상황을 곡해해서 받아들이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십상이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추측과 사실을 구별해야 한다.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웃은 건 사실이지만 나를 무시해서 그런 표정을 지었다는 건 추측이다. 추측으로 인해 확대 해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을 타일러야 한다. 이건 추측이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나쁘게 생각하며 고민하는 것은 그만두자. 누군가를 싫어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것은 엄청난 시간적 감정적 손해를 보는 것과 같다. 나를 위해서라도 인간 알레르기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보자. 인간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의 관계 심리학. 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을까?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